우와, 진짜 많네. 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귀뚜라미를 번식하는 방법, 바로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귀뚜라미 어떻게 번식해요 하시는데요,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두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배가 똥똥한 친구들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자, 암컷이죠. 자, 꼬리에 산란관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어요. 귀뚜라미가 여기 보면은 이 길쭉한 게 바로 산란관인데요, 이 산란관을 바로 이제 땅속에 이제 콕콕 찔러서 산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친구는 수컷인데요, 수컷이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뚤기뚤 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컷 수컷 성체가 있더라면 바로 산란 스팅이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물을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하이단지 가면은 판매를 하고요, 우리 곤충암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물에 푹 담가서 물을 머금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로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많이 머금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물을 버리고 나서, 자, 이제 이걸 잘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쓰는 것보다는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얇게 썰어서 여러 개를 쓰면은 산란율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째로 쓰면은 다 못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암컷 두 마리로 천 마리 가량 이제 뽑을 거기 때문에 얇게 자, 우선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물이 다 안 먹었네요. 속 안을 막상 보니까 물을 다 안 먹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물을 다 뿌려서 수분을 다 머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바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 이제 코코피트라는 거를 깔아주면 좋아요. 자, 얇게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깔아주는 이유는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처음에 귀뚜라미 새끼가 부활을 하면은 이제 피네드라고 해가지고 새끼들이 나오는데, 이 피네드들은 너무 건조해버리면은 다 죽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 성체 이런 친구들은 수분이 많으면 죽지만 오히려 작은 애기들은 수분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재를 좀 촉촉하게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인데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닭 사료나 아니면 개밥 사료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여기다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오아시스 세팅하는 것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자, 여기다가 한 쌍 또는 두 쌍의 귀뚜라미 성체를 넣어 놓고 약 3주 가량 있으면 여기 오아시스의 구멍을 송송송송송 뚫어가지고 산란을 많이 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활용해서 번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은 조금 닫아 놓고 구멍을 많이 뚫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귀뚜라미가 바글바글 해질 거고요. 귀뚜라미 보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귀뚜라미 보관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란판을 이용해서 쓰고요, 사육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런 리빙 박스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작고 환기가 잘 되는 이런 채집통 같은 데에도 귀뚜라미를 보관하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는 휴지나 신문지를 잘라서 쓰시는 건데, 여기 계란판도 굉장히 숨을 공간이 많아서 서로 간에 이제 동족 포식을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판, 신문지, 키친타올, 그리고 온도는 서늘하면 서늘할수록 좋고 너무 더우면 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이를 줄 때 개밥이나 귀뚜라미 사료로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분을 준다고 야채를 주시잖아요. 이 야채들은 제가 마트에 가서 이제 채소를 이제 다듬고 버리는 것들을 제가 얻어온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먹여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당근, 애호박 이런 것들, 꼭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먹이시면 되는데 굉장히 조금씩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귀뚜라미에게 이렇게 개체가 많지만은 이 정도의 양을 줍니다. 지금 당장 먹고
없어질 양을 주고요. 큰 걸 넣어놓으셨다가는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귀뚜라미가 수분이 많으면 폐사를 하고 그 한두 마리가 폐사를 하면 그 귀뚜라미 몸에서 수분이 또 나와요. 그 귀뚜라미들이 또 죽고 해서 단체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이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셔야 됩니다. 번식부터 귀뚜라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름철에는 뭐 찹이나 농장에서 귀뚜라미를 사실 때 직접 방문해서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꿀팁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